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뇌과적인 질병으로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린다, 얼굴이 실룩실룩거린다, 이 머리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린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병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양의학적 또 한방학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방에서는 전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머리 있는 부위가 흔들린다든지 눈, 입 주위 가 실룩거린다든지 손발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양방학적으로는 이게 파킨슨 병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 몸에 도파민, 엘도파가 도파민으로 잘 안 바뀌고 또 도파민 디피션시라고 그래서 도파민이 모자라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cerebral infarction이라 해서 뇌경색증, 혈액의 뇌의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원인 모르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방학적으로는 간신 부족증이다, 풍담 절약증이다, 혈어 동풍증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과 신의 우리 장기가 약하게 되면은 간은 근을 주관하고 신은 뼈를 주관하는데 우리 뇌경에 그려봐도 간은 근이다. 그래서 혈이 허해서 근맥의 자양을 못 받으면 구연급박해진다. 구부리는 게 힘들어지고 수족진전, 손발이 떨리고 기육순동, 이 근육이 떨려진다. 이것이 벌써 고래로 2000년 전에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의 그 선조께서는 그 원인이 이런데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었죠. 그런데 그 외에 이 담이 많다든지 어여 있을 때도 이런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방학적으로는 숙지라든지 뭐 황정, 구기자, 쌍기생, 두충, 뭐 천마, 구둥 이렇게 양이 뜬 거를 양을 잠재워 준다든지 단삼이라든지 도인 홍화라든지 이런 약을 써가지고 우리 몸에 어혈을 풀어줬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신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간과 신의 기능이 약하게 됐을 때는 근이 약해지고 고혈압이 오게 되고 우리 한방에서 말하는 풍이 생기는데 이거를 간풍내동이라고 그럽니다. 간의 신의 정과 혈이 부족했을 때 간풍내동증이 생겨서 풍을 잠재해 줘야 되는데 편간식품 통락해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백질려, 구기자, 하수어, 또 백강잠, 지령, 횡남성, 백작, 목과 이런 약을 썼을 때 담을 잠재해 줬을 때 아주 좋은 효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원인적으로 계속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습이 차가지고 비저 락도다. 차갑고 습한 기운이 오랫동안 차가운 데 있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쌍기라든지 백자, 또 감초라든지 해동피, 계혈등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이렇게 힘든 질병에 대해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놀랍게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인 치료를 꼭 해서 내가 왜 같이 이런 진전증, 떨리는 증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을 때 많은 효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한방은 원인치료, 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채만 먹으면 좋다, 또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체질에 맞춰서 음식도 먹고 또 한약을 들어서 침을 들어서 균형을 맞춰줬을 때 우리 몸은 살아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신 분,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은 무려 70% 다섯 분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겠고요. 이 각종 힘든 질병에 대해서는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